네, 여기는 신림 5동에 있는 독특한 방입니다. 좀 독특해요. 일단 화장실 크기는 이러고요. 또 여기가 옵션은 다 있어요. 세탁기, 인덕션, 냉장고, 전자레인지까지. 그리고 여기가 방 겸 거실 겸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보면은 여기 계단을 뭐 복층이라고 해야 되나요? 계단을 살짝 올라가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. 그러면 잠깐 여기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천장의 높이가 좀 낮습니다. 이쪽에도 수납할 수가 있고. 높이가 낮아서 허리를 숙여야만 합니다. 그리고 또 저쪽도 마찬가지로 신기하네. 아이고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옆이 공사 중이라 좀 시끄럽긴 한데, 여기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 이렇게는 1m 50이고요 여기서 저 옷장 끝까지는 5m 50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높이가 1m 40 밖에 안 돼요. 여기는 40 밖에 안 되고,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 이거를 방으로 치면 방이 두 개고요. 방으로 안 치면은 방이 하나입니다. 이걸 뭐로 쳐야 되나? 아, 이쪽도 한번 재보고. 이쪽이 저쪽보다는 더 공간이 넓어서, 여기는 여기도 옷장, 여기도 옷장이라서 똑같을 것 같아요. 5m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는 높이도 똑같을 것 같고요. 대신 여기는 여기서 이 문에서 저 벽까지는 2m 50이 될 것 같아요. 여기 되게, 여기가 제가 예전에 1.5룸이라고 해야 돼? 이런 다락 공간 하나 없는 방 있고 다락 공간 하나 있는 방도 올렸어요. 그거는 근데 사실 가격적으로 되게 메리트가 있었던 걸로 하게 됐고, 이거는 가격이 5,000에 70입니다. 보증금은 더 조율될지는 모르겠어요. 따로 옷장 여기 있고. 그래서 집에서 생활을 많이 안 하고 뭐 잠만 잔다. 근데 그냥 누워서 잠만 잘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생활을 막 하기에는 이제 다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힘들고, 잠만 자는 공간, 여기서는 생활하는 공간. 그래서 직장인 분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책상 있고, 식탁 겸 냉장고도 있고요. 옵션은 다 있어요. 옵션은 다 있고, 이 여기서 이렇게가 4m 40이거든요. 여기 벽까지가 4m 40이라 방 자체가 막 작지는 않습니다. 이 벽에서 이렇게 여기 벽까지도 4m 30이고, 집 자체는 굉장히 넓은데, 여기가 이제 그게 복층이야 뭐야, 아무튼 일반적이진 않아요. 일반적이진 않은 그런 좀 특이한 방입니다. 그래서 여기 위치가 일단 신림 5동으로 패션모네거리랑 롯데백화점 사이에요. 아마 롯데백화점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